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고병철 교수입니다. 저는 2004년 박사 취득 후 삼성전자에서 유비쿼터스 로봇의 비전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컴퓨터 비전 및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멀티모델과 생성형 AI에 대해 용어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AI는 몇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유니모달 또는 싱글모달 AI와 멀티모달 AI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니모달 AI는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의 여러 모달리티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분석,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통합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 기술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정의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사진 등 인간의 창의력과 관련된 컨텐츠 생성이 가능한 AI 기술입니다. 생성형 AI를 크게 생성되는 결과물에 따라 분류해보면 그림과 같이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주얼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미지, 비디오, 디자인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오디오 데이터 측면에서는 음성, 음악 생성 AI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ChatGPT와 같은 텍스트 생성 기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이썬이나 C언어 같은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해주는 AI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티모달과 생성형 AI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모달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모달리티는 다양한 감각과 기억 등을 통합하는 인간의 사물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멀티모델 AI에서는 인간의 멀티모델리티 능력을 AI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멀티모델 AI를 위해서는 보통 네 가지의 세부 기술이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 컴퓨터 비전 기술, 음성 처리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전 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멀티모델 AI를 통해 AI의 기본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업에 대한 더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AI 모델을 보다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티모달 AI를 통해 훈련된 스마트 비서는 이미지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가격 정보, 구매 내역 및 비디오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다 개인화된 제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생성형 AI의 종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대립 네트워크, 즉 GAN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노이즈 영상을 진짜 영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생성자와 판별자를 끊임없이 대립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대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은 텍스트와 같은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대 언어 모델은 OpenAI에서 만든 ChatGPT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튜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데이터에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가거나 노이즈로부터 조금씩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초기에는 낮은 품질을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높은 품질로 수렴하여 원하는 영상을 생성해냅니다. 이번에는 멀티모달 AI와 생성형 AI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티모달 AI의 대표적인 사례는 자율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자동차는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기타 센서들로부터 입력된 정보를 결합하여 상황을 판단합니다. 운전에 필요한 센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받고 다양한 운전 상황에 대해 학습한 후 스티어링과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값을 직접 출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지, 판단, 제어 기능이 처음부터 끝까지 네트워크로 구현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엔비디아의 자율자동차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 대표적인 차례인 ChatGPT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열린 인공지능 출판사에서는 참여자 100명을 대상으로 각자 한 권씩 책을 출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챗GPT와 구글 바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적 100권이 동시에 출간되어 실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책 표지는 디퓨전 모델의 하나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생성한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생성형 AI 사례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스테이블 AI에서 2002년 8월 20일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배포한 텍스트 투 이미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 AI의 달리 2나 구글의 이미지 엔 등이 기존 텍스트 이미지 모델과는 다르게 컴퓨터 사용 리소스를 대폭 줄여 4기가 바이트 이하의 VRAM을 가진 컴퓨터에서도 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언어와 이미지를 결합한 멀티모델과 생성형 기술의 결합은 이론적으로 차세대 AI가 언어와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모두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오픈 AI만이 아니라 수많은 업체들이 합세할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대규모 연구소들이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AI로 구축한 단백질 정보 은행 및 AI 기반의 약물 설계 등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잘 질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프롬프트를 선택하고 질문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원하는 결과물을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가 질문 의도와 맞는지 그리고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자신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전문성이 더해졌을 때 궁극적인 경쟁 우위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에서 우리는 멀티모델 AI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멀티모델 기술과 생성형 AI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미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형 AI는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녹아들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는 생성형 AI의 개발과 활용에 신중하고 또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생성형 AI 발전에서는 프라이버시와 공정성이 중시되는 AI 개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이 AI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